Did you get ready in the dark or something?유산지를 40cm로 자릅니다. 40cm를 잘라서 접어서 가로 20, 세로 20 버터와 밀가루를 준비합니다. 이걸로 롤인 버터를 만들 거예요. 충전용 버터라고도 하는데 이 버터 안에 밀가루를 넣는 이유는 나중에 패스츄리를 밀 때 이 버터가 최대한 깨지지 않기 위해서 이 밀가루를 넣어줍니다. 이 버터 무게의 10%, 버터가 175g이라서 밀가루는 한 18에서 한 20 요 정도 넣으시면 될 거예요. 이걸 넣어줍니다. 섞어주세요. 버터가 너무 차가우면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실온에 어느 정도 조금 놔둔 거 쓰시든지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차가운 버터를 한 30초 돌려서 조금 이렇게 유연해지면 밀가루랑 잘 섞여요. 이렇게 버터 비싸니까 빡빡 긁어서 넣으세요. 잘 주세요. 밀대로 안쪽까지 꼬리 끝을 접어주시고 평평하게 버터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일단 이 상태로 냉장고 넣겠습니다.
자, 드디어 다 밀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4절을 적었고요. 두 번째 3절, 세 번째 3절에서 총 3회를 밀어줬습니다. 최종 길이는 세로로 현재 한 33에서 34cm 정도, 가로는 22cm 정도가 나오는데 끝에 0.5cm씩 날려줄 거거든요. 오늘 사용할 틀입니다. 오늘은 브리오슈 페이테라는 프랑스 패스츄리 종류의 빵인데요.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져서 이 빵을 올해는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는 패스츄리 종류의 빵은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시럽 처리까지 해서 결이 상당히 잘 나왔죠. 몽블랑 만들기 이후로 역대급 빵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패스츄리 반죽 밀때 버터가 너무 녹아서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괜찮게 비주얼이 나온 것 같아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새벽 1시가 돼가고 있어요. 5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어요. 굉장히 이쁘죠? 지그재그로. 옆에는 짜투리로 구운 것들인데 나비파이도 만들어 봤는데 이게 펼쳐져야 되는데 펼쳐지진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귀엽게 봐주시고요. 이게 오늘의 메인입니다. 정말 예쁘지 않나요? 먹어보고 싶은데 따뜻할 때 지금 시간이 새벽 1시라서 시식은 못해보고 내일 퇴근하고 와서 먹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영상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요땡남이었습니다.